약간 좀 이상한 야릇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19분이어서 말을 하셨는데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 시뻘개졌네요. 예, 예. 전 느낌이 왔는데 예. 닉네임이 왜 엽기 여우예요? 원래는 레드팍스입니다. 빨간 여우. 아, 원래는 레드폭스. 예. 빨간 여우. 근데 원래 호흡이 그러세요? 아, 네. 그래요. 레드팍스입니다. 레드팍스. 빨간 여우. 확실하시네요. 레드폭스. 아, 네. 원래 호흡이 저렇게 거치세요? 평소에 말씀하실 때? 아, 네, 네, 맞아요. 너무 귀여우시다. 어떡해. 엽기 여우님은 상대 외모 중에 입이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어? 그 이유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 뭘까요? 키스입니다. 키스! 키스입니다. 예. 아니 일부러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직진남 다 맞췄어요. 야, 직진남은 아 진짜 직관적인 수준인가 본데. 와. 사랑의 재개발 지금 진행하면서 가장 솔직한 답변이 아닐까. 그렇죠. 아, 키스 예. 처음으로 나왔어요. 정말 아, 진짜? 이 키스 입뽀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 같은 걸 잘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다. 야 아주 깨알같이 계속 이 어필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숭이 이제 없는 돼요. 거예요. 진짜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랑의 재개발 아니면 이런 멘트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상대가 나타나고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호감을 표시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직진합니다. 아 직진한다. 직진합니다. 아 직진한다. 와우. 이야. 이것보다 더 직진이 어딨나요? 직진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직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필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